총소리가 나니까는 부락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구경을 했어요. 그러니까는 위험한데 뭐하러 나왔냐. 그러고 와서는 나한테 와서 애들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, 애들 데리고 집에 가 있으라고. 그 말 한마디 글로 끝났어요. 그 말 한마디로. 그 말 하고 나간 뒤 한 10분이나 됐으니까는 어떤 아저씨와 형수님 좀 나가보라고 나가고. 이미 이 길거리에 쓰러져 갖고 있을 때 간대에다 하얀 수건을 쫓매가지고 흔들면서 지게를 쉬고 쥐고 도청에까지 왔지. 도청에가 한 몇 시간에 머물고 있는 상무관으로 갔었어요. 상무관으로 갔는데 저희 아저씨가 30번이더라고요. 30번. 그리운 당신 5월의 꽃으로 져버린 당신 잊으려고 애를 써도 사무치는 당신 상무관 내 남자 30번의 남자 사늘한 당신을 기대에 싣고 비틀비틀 걸어갔던 금남로 신입길 30번의 남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의 얼굴 철이 없던 나를 두고 떠나버린 당신 상무관 내 남자 30번의 남자 걸어갔던 금남로 신입길 상무관 내 남자 30번의 남자 사늘한 당신은
30번의 남자.